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출만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비즈니스 옵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세일즈 오퍼레이션 팀과 ISR 그룹을 맡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WS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B2B SaaS 업체 분들의 좀 성장을 잘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레비뉴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전반적인 KPI 관리들, 모든 세일즈 관련된 프로세스 효율성, 에피션시를 같이 좀 제가 보고 없는 프로세스는 새로 만들기도 하고, 메가존 클라우드는 상당히 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가 그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에릭님은 전설적인 분이세요. 인사이드 세일즈를 시작하셔서 인사이드 세일즈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유수의 업체들을 이제 다니신 분이고요. 네. 다녔던, 재직했던 그 회사에서 제가 세일즈로 이제 일을 하다가 오퍼레이션 조직을 좀 새롭게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영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먼저 제안을 주셨고, 저도 이제 세일즈라든가 세일즈 매니저 커리어를 쌓다가 아, 옵스 팀에서 커리어를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오퍼레이션 팀을 맡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세일즈 팀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약간 사장님의 앞잡이가 아닌가. 한쪽으로는 되게 잘 모셔야 되는 분. 팀으로 보면 이제 헤드카운트 관련된 것도 이지옵스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님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좀 안 좋아. 그럼 그거를 대표님한테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비즈옵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팀의 상황도 많이 알고 하시니까 이게 우리만 못하는 건지, 우리만 잘하는 건지, 다른 팀도 잘하는 건지를 이제 빨리 컨텍스트를 읽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랄까, 세일즈 옵스가 없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옵스에서 이제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죠. 내년에는 이러이러이런 방향으로 회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거를 대표님이 얘기하면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풀어내고,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리소스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옵스에서 그런 기준점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로 이제 때로는 이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시고. 보통 세일즈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옵스랑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스 분들이 저희 세일즈 미팅에 아예 들어오세요. 또 KPI도 점검을 하니까 위클리로는 뭐 원하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거를 현재 잘 갖고 있는지 없는지, 빠지면 뭐가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앞으로 있을 리스크가 뭔지, 또는 하이라이트 돼야 될 게 뭔지 이런 거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분기별로는 이제 보통 분기 쿼터나 아니면 분기 숫자를 가지고 그 리스크를 계속 주 단위로 이제 체크업을 하게 되고요. 연말로 가면은 이제 보통 이어 플래닝,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팀이 뭐 가져가야 될 숫자, 우리 팀이 해야 될 숫자,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 뭐 헤드카운트, 뭐 마케팅 비용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대체적으로 이제 옵스랑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클리 단위, 쿼터 단위, 이어 단위로 이제 계속해서 옵스랑 얘기를 하게 되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상당히 대표적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 현황을 매일매일 데이터를,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급증한 그런 이제 고객사들을 보고 저희가 같이 세일스팀하고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미팅은 아니고 저희는 채찍이라고 느껴져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좀 빨리 찾고 잘 되는 부분은 저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업무가 숫자를 많이 다루니까 세일즈에서 실제 지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이제 마케팅 오퍼레이션 팀도 상당히 숫자를 많이 다루거든요. 예, 그 뭐 버짓을, 한정된 버짓을 가지고 집행하고 효율을 계속 찾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다루는 그 백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이 저는 쉽게 적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만 꼽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스트래티직 띵킹?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옵스는 숫자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고객의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물론 감소하네, 5% 감소하네, 10% 감소하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의 것들을 해석해서 세일즈팀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저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진 인원 또는 앞으로 뽑을 인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버짓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효과를 내느냐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냥 이분하게 나누는 거죠. 사람 대 몇 대 몇. 근데 실제로는 뭐 2대 8 법칙에 의해서 고객도 중요한 고객이 있고 또는 그거 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해야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할 거냐를 대표님도 고민하시겠지만 옥스에서도 그걸 숫자적으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죠. 숫자를 보는 거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듭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먼저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숫자적인 목표는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분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 비즈니스 유닛의 성장을 이어 오버 이어로 70%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목표는 저는 세일즈 옵스 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하이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일즈 오퍼튜니티들이 있는데 이 중에 특정한 세일즈 스테이지 듀레이션에 60일 이상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20% 미만으로 줄이겠다라든가 뭐 이런 목표는 수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AI를 활용한 포캐스트라든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을까? 리포트를 만들고 뭐 이 숫자가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숫자는 이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쪽에 초점이나 목표나 비전을 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세일즈 마케팅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크레딧이나 이런 걸 줬을 때 1년이나 뭐 한 10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리턴이 되는지 그거 제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세일즈 입장에서 다 못 보거든요. 결국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고 영업과 또는 대표님 사이에 필요한 무기 또는 경쟁을 하는 게 약간 옥스라서 왜 CRM하고 왜 BI냐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좀 하이레벨에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미래를 알고 싶고 하나는 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를 뽑아야 미래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 숫자가 이게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생각한 것만큼 목표로 못 갈 것 같으면 다른 액션 아이템을 취할 수 있을까 얘기한 대로 또는 넘치다 그러면 더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CRM을 통해서 이제 뽑아져 나오고 BI를 통해서 뽑아져 나오는 거죠. 참 운이 없었던지 저는 제가 조인할 때마다 그 새롭게 그 그거는 바뀌는 세일즈포스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 쓰다가 갑자기 도입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튜닝하고 그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 안에 넣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CRM 툴이라는 것도 결국은 구성원들이 우리가 약속한 방식대로 퀄리티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단계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CRM 도입의 성공 유무를 가르는 거는 결국은 각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 툴을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로 바인하는지 커밋먼트 하는지 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오퍼튜니티, 세일즈 오퍼튜니티를 이제 집어넣죠. 네네. 저희가 오퍼튜니티 집어넣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매출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가는데 충분한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부족한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이 오퍼튜니티 하나하나마다 정교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A라는 고객과 만나서 B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대략 올 11월쯤에 클로즈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만나서 뭘 했고 지난주에 만나서 뭘 했고 이런 저는 이런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를 원하는데 가보면 텅 그냥 한 글자로 텅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오퍼튜니티를 등록을 하면 보통 건드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클로즈 할 때까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템플릿화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라이트라든가 뭐 로우라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옵스테클 같은 것도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정말 저희가 중요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도 같이 꺼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프리필드로 보통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두 갈씩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갈씩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아무 막 시처럼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짚어야 될 것들은 저는 거기다 정리를 이렇게 보통 플레이스홀더를 꼭 만들어 놓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BI 역사와 함께 엑셀부터 이제 엑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의 장점은 상당히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제가 사용해 본 거는 엑셀과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그리고 태블로
이렇게 아마 저는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어떤 리포트를 만들 때 너무 본격적인 리포트를 그냥 뿡 하고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엑셀이 그 린 스타트업에 네네. 나오는 그 MVP 관점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예, 이 리포트가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을까요?라고 피드백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BI 툴로 예, 만들어 보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방향. 할 때마다 이렇게 원시적으로 일해. 이제는 좀 이쁘다. 엑셀로 리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던 그 시절이었는데 한 분기에 리포트 리퀘스트가 옵스팀에 오는 게 120개가 그렇죠. 넘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해야 되는 숫자는 100인데 뭐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하고 이제 각자 타겟을 나눠가지니까 그 타겟을 우리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막상 만들면 그 리포트 카운트를 셀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요. 네, 몇 번 조회했는지. 근데 그걸 세보면 어떤 리포트는 딱 두 번 분기에 이제 컨섬션이 딱 두 번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만들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했죠. 모든 리포트를 다 밀어버리고 주요 KPI만 가져다가 한 개로 대부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시보드를 그걸 만든 거죠. 다 리포트를 다 버리고요. 네. 그 유지보수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태블로나 이런 게 좀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구하기도 좀 쉬워요. 엑셀 전문가 구하기 쉽지 않아요. 태블로는 이제 다들 많이 쓰시고 하니까 조금만 알면 자기 대시보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리포트가 여러 개면은 그다음부터는 미팅 초점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렇죠. 죄송한데 세일즈들의 회피 전략이 있어요. 제가 오퍼레이션 팀에서 되게 중요한 KPI에 대해서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를 하면 영업팀들은 일단 저 숫자를 틀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부정해야죠.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세일즈팀도 나름대로 동규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인텔리전스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미팅을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흐지부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데자뷰처럼. 그래서 리포트는 한 군데서만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항상 힘든 건 그건 것 같아요. 리소스가 제 무제한이면 사실은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예전 경험 생각해 보면 헤드카운트를 배분할 때가 상당히 좀 치열하고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리니어 그로스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일즈 랩을 더 집어넣으면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된 헤드카운트를 늘리고 싶고 모든 세일즈 팀은 그걸 원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제게 좋았던 거는 옵스를 통해서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옵스랑 같이 해서 입을 잘 맞춰야지. 그래서 옵스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의 언어, 그다음에 세일즈의 언어,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언어 이거를 다 아셔야 돼서 그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의 필요한 언어를 빨리 습득하시고 전달하는 그 중간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 뵈면 대표님이 제일 이제 애가 타실 때가 뽑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뭔가 디렉션을 주려고 해도 이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걸 다 데이터를 뽑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런지를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글로벌 익스펜션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글로벌 익스펜션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즈니스 옵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오퍼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미국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아세안 이런 데서 과연 이 모델이 잘 될 것인가 그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때 여기서 잘 정돈된 그 센트럴라이즈된 모델을 드릴 수 있으면은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스테이지나 어떤 파퓰레이션보다는 글로벌 익스펜션을 우리가 한다면 바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욕심 같아서는 뭐 한 뭐 20% 뭐 30% 예고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저는 1% 정도 예, 1-2%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IT
IT든 non IT든 저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즈 오퍼레이션이 생긴 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딜을 클로즈 하는데 더 많은 리드들이 필요하게 되고 비용 같은 것들이 사실은 매출보다 더 빨리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IT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분야 인더스트리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기능들을 제가 말씀드릴 것보다는 세일즈옵스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세일즈 오퍼레이션에서 가져야 되는 기능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디부터 필요한 것인지 이제 계속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퍼레이션 팀을 처음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인맥이 좀 넓고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의 특성을 가지신 플래너를 먼저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플래너를 먼저 고용을 할 것 같아요. 약간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 와서 뭐 BI 툴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전반적인 회사의 뭐 CRM 툴이라든가 이런 결정을 할 때 그런 소양이 없으면은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기업들한테는 중복 투자가 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오신 분이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여러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생기셔가지고 단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프로덕트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드시고 뭔가 의미 있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 나시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스케일을 하실 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업팀은 어떻게 조직을 하지? 뭐 필요한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지? 할 때 대부분 이제 옵스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니즈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결국 이제 돈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값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특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투자자들이 더 이상 매출만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 회사가 충분한 프로핏을 내서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옵스 조직을 운영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어린 회사에서 이제 성장할 때 좀 더 균형 있게 매출만 드라이브 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잘 균형 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옵스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면 결국은 다 비즈니스 옵스에서 나온 데이터로 다 얘기를 해요. 예, 특히나 이제 SaaS 업체들 보면 뭐 가장 뭐 쉬운 얘기 뭐 천레이프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 결국 다 비즈옵스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뭐 회사를 고객들 잘 유지하고 있고 건실하게 가고 있고 건실하게 크고 있고 하는 얘기들이 파이낸스 언어가 아니라 결국은 다 비즈옵스의 언어로 그 내용들을 다 채우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상장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증명을 하고자 할 때는 예, 비즈옵스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경쟁사나 다른 데보다 어떤 점이 더 우월한지를 비즈옵스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와 되게 잘하고 있구나. 어우 뭐 그런 것도 뭐 인당 레비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그로스나 뭐 이런 것들이 네, 파이낸스의 언어만 갖고는 살짝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사스나 기술업체의 경우에는. 네. 비즈옵스는 어떤 거예요? 네, 우리 세일즈가 됐든 직원이 됐든 아니면 매니지먼트에서 보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아닌가. 한 단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단어로 레이다. 레이다. 뭐 저는 딱 생각나는 단어 우산. 우산. 네, 우산. 전체 조직을 다 조망할 수 있고 사장님 이렇게 회피할 때 우산 속에 막아드릴 우산 수도 속에. 있고. 저는 우산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요. 우산.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